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에, 그 창조의 시간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에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일간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만들어졌을 때이 피조 세계가 그 질서를 갖추고 모든 창조물들이 그 앞에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물들이 이 지상에 기슭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갈 때, 그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그 살아가는 자리가 완성되시는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간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 중에,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상실하는 존재이자 이 땅의 양식을 상실시키는 존재,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셋째 날의 양식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셋째 날의 양식이 인간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느냐? 창세기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라고 할때이 맺는다는 말은 자라라는 말로서 말 그대로 이 식물들이 씨를 맺는, 이 풀들이 씨를 맺는, 채소들이 씨를 맺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자연계 현상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라고 할때 여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창조의 단어인 아싸라는 단어가 이 맺는다라는 말에는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채소가 맺는 것과 씨 가진 열매가 맺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구분을 해놓고 계십니다. 왜? 이씨 가진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자 창조의 양식이고 그리고 회복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씨라는 이 제라라는 것은 이사야 6장 13절을 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 유일한 그 씨, 그 거룩한 거룩특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금언의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피조물들 중에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먹어야 하는 이 양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모든 것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살아가는 것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그 말씀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이 채소와 풀과 이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나무의 분명한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맺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셔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과 짐승과 새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짐승과 새에게 있어서는 여기서는 모든 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모든 채소를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새는 이 채소를 먹어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달리 말하시는 겁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너희의 육신을 위하여서 먹는 것은 그 짐승들이나 새나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라. 오직 인간에게만 그 씨 맺는 이 열매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라고. 그 나무를 너희들은 취하는 자가 되라고.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자 너희들이 그릇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양식인 이 창조의 동산에서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창조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반드시 먹는 자로서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그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라고 이게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놓고 계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때든 신약의 때든 그 예수께서 살아계셨든 예수께서 죽으셨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거나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 말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만들어내고 율법 속에서 얽매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드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순히 이 성경 아래에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그때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글자만 가지고서 글자만 이야기하는 글자의 내용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글자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때의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정작 너희 앞에 드러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따위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라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올가매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그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썩어빠질 양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손에 쥐고서 이 예수께로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말씀은 신약에 이르러서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세례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요한의 손끝에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구약의 율법들은 집대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저기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저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저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라라고 세례요한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자기 손끝에 모아서 오직 예수만을 가르치는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저 예수를 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앞에 나오는 비유가 청지기의 비유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흥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서 드러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예수의 참된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보이시고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자, 무엇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에 예수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자리를 그 돈의 자리와 완벽하게 바꿔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성공과 바꿔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땅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랑거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삼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들은 이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본체가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방향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은 예수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비웃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인지, 회복시키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쫓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크고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좋고 더 위대해지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임인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이 복음의 자리를 쫓는 교회들, 그 자리를 따라서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 이름 팔아서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할 것인가? 그 예수를 비웃는, 복음을 비웃는, 말씀을 비웃는 자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만몬을, 번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서 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예수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만몬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이용하면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은 침입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그 영생이 되어지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어서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귀하고 이만큼 가치 있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하가 다 사라질지니 이 율법의 한 획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1.1획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그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이 설명하는 게 예수의 손을 보라. 그리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그게 이 1.1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1.1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더라고. 내 유익과 내 사익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조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그 가정의 모습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또한 이 가늠의 자리는 곧 우상 숭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시대나 예수가 사라졌던 그 시대에도 산당과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가늠의 자리 또한 부정의 자리가 이 가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 앞에 이 육신을 더럽히는 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았기에 내가 가늠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그 우상 앞으로 이 가늠의 자리로 내가 끌고 가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이 모습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비웃는 그 말씀을 비웃는 이 복음을 비웃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그 돈을 사랑하는 자로 자기의 성공을 사랑하는 자로 이 말씀을 예수를 철저하게 버릴 수가 있는 자였다라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연구하는 것 그래 너희들이 잘 연구하겠지.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썩어빠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아무리 외쳐봐야 구원과 관계 없는 자다. 그 구원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말하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따위 것이 아니더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하셨고 그 구분을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이 씨 맺는 이 열매가 그 나무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가져라. 너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너희 인간은 반드시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 예수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갈 때 아니요 나는 그 자리가 아니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서 고개를 흔들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라고 외치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로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도 꼭 데리고 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던질 때 예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믿었고 그 믿음의 행태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고백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계신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하여서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심판으로 너희들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살고 반드시 그 양식이 드러나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 이후에 회복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번성해라 너희들이 나가서 생육해라 이 창조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회복된 자로서 드러나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흘 길을 걷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게 믿음이다라고 하셨고, 그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아들을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라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흘길은 바로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 역시 이 사흘길을 마찬가지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실 때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흘길을 거쳐서 나에게 예배하러, 나에게 제사하러 나온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 왕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예, 모세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흘길을 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고, 제사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더욱더 가중한 노역을 치르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이 바로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해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당신 외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그 말의 본뜻은 이 이방의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의 신전들이 가득하고 이방의 그 우상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의 단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나 여기서 살아라. 너희들이나 여기서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는 너희들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자리다. 바로는 그에게 또한 이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나를 위해서 하라고, 이 인간을 위해서 하라고, 이 왕을 위해서 하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로 이 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모세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바로의 삶에서는 이 거짓이 드러났고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땅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 멸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돌릴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이 장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레위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레위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 옆구리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취하셨다라고 히브리서 7, 8, 9, 10장에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자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의 자리에 무릎 꿇고 우상의 땅덩어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봐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신명기 6장 4절은 율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잘 따라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되는지 잠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새벽에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서 이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 야훼 에하드라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문구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첫 단어의 마지막 단어 글자와 이 마지막 글자의 마지막 단어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굵고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끼치느냐. 이것은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에 이 단어가 결합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간다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너희들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영원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붙여서 가지고 다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명령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영원과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저희들 이 개역 성경이나 어떤 번역 성경에도 이런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만 전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증인의 자리를,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의 자리를 그들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반절이 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건 내가 말씀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 두고 계속해서 읍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고 하셨지, 내게 말하라고 하셨지, 이 증인의 삶을 나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맹수가 그 자기의 먹는 것을 가지고서 사냥감을 두고서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 반드시 저 양식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본능이 드러나는 소리가 이 묵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네가 먹는 것을 너의 본능으로서 반드시 취하는 것으로서 네가 살아야 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네 입에 두라라고. 네가 말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자로서 증언으로, 증인으로 네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 말씀을 입에 두고서 입 밖으로 외쳐지고 입 밖으로 말하는 자로서 이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취해야 되는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